이번 시간에는 일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감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일감 시스템을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때 어떤 권한으로, 어떠한 이 업무의 흐름으로 일감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제어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교육 대상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레드마인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이 운영자에게 의미가 있는 수업이고요. 일반 사용자는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우리 레드마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 관리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옆에 보시면 일감의 유형, 일감의 상태, 업무의 흐름이라고 하는 요세 가지 이 주요한 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일감의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우선 일감의 유형은 무엇이냐면 자, 결함, 새기능, 지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제가 다른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로 가서 프로젝트에서 일감 만들기를 제가 클릭해보면 자, 유형의 결함, 새기능,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함, 새기능,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관리를 통해서 들어와서 역할 및 일감의 유형으로 들어와 보시면 일감의 유형이 현재 세 개가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세 개의 타입은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직접 수정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결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해 보면 자, 요 결함이라고 하는 이 일감의 유형은 이름이 결함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Open Tutorials Wise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젝트에 서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 생활 표현이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에서는 이 결함이라고 하는 일감의 유형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요걸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을 하시면 생활 표현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일감에는 자, 여기 있는 유형 밑에 있는 저 뭐였죠? 이 결함이라고 하는 이 일감의 타입이 일감의 형태가 없고요. 새기능과 지원만이 여기 표시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일감을 추가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 클릭하고요. 만약에 이름을 회의라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회의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업무 흐름 복사하기는, 결함이나 새기능이나 지원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속성도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볼, 이 업무 흐름이라는 것을 복제하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이 회의라고 하는 일감의 유형을 적용할 것인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 선택을 하고, 선택이 안 되네요. 지금 뭔가 버그가 있나 봐요. 선택을 한 다음에 만들기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회의라고 하는 일감의 유형이 추가가 된 거고요. 제가 여기서 리로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유형에 결함, 새기능, 지원,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감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순서를 변경하면 여기 콤보 박스에 나타나는 순서가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일감 유형에는 업무 흐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경고 표시가 나고 있죠. 그럼 그 업무 흐름이 무엇인지를 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업무 흐름이라고 적혀 있는 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무 흐름을 수정하려면 역할과 일감 유형을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의 일감 유형 결함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보고 싶다면 자, 이 편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용어를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자, 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전에 봤었던 일감의 유형이 결함이죠. 여기 보시면 이 업무를 새 일감 만들기를 했을 때 유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게 유형이고요. 일감의 유형.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젝트 시간에 배우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용자들의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개발자, 보고자가 있고 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할수 있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관리자를 클릭해보면 이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레드마인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편집하거나 프로젝트 모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바로 관리자죠. 그리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자, 프로젝트의 생성이나 프로젝트 편집, 프로젝트 모듈의 선택과 같은 일들은 이 할 수가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즉, 관리자냐, 개발자냐, 보고자냐에 따라서 차등적인 권한, 차등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업무 흐름으로 들어와서 이 관리자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일감 유형이 결함일 때 어떤 업무의 흐름을 갖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 편집을 클릭하면요. 여기 일감의 상태가 Y축으로 이렇게 있고요. 허용되는 일감의 상태가 X축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자이고 그리고 현재 그 일감의 상태가 결함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자, 일감의 상태가 일감의 유형이 결함이죠. 일감의 상태가 신규이면 자, 진행, 해결, 의견, 완료, 거절이 허락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의 일감의 상태가 진행일 때는 신규, 해결, 의견, 완료, 거절이 허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요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되게 입체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설명하기가 지금 매우 곤란합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상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상태는 뭐였죠? 이 업무의 상태가 현재 처음으로 업무가 발행된 상태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진행하고 있는지 거절됐는지 완료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 상태인데요. 이 상태가 그냥 일괄 그냥 아무거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이 업무의 이 업무 즉 이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자, 다시요. 디자인 개선. 이 업무의 상태가 현재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이 업무들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자, 여기 현재 상태는 요 디자인 개선이라고 하는 업무의 현재 상태는 진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행에서 현재 요 업무 흐름을 보시면 현재 상태가 진행일 때는 요 진행이라고 하는 허용되는 일감 상태에서 진행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해결, 의견, 완료, 거절을 다 체크를 해제하고요. 그리고 신규만을 남겨놓고 만약에 저장을 한다고 쳐보죠. 그리고 결함으로 돌아와서 제가 리로드를 해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상태가 진행인데요. 자, 여기 업무 흐름에서 진행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진행 상태에서 허용되는 일감은 자, 보시는 것처럼 체크가 여기만 되어 있으니까 신규만 허용이 되는 건데 그게 UI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죠. 자, 진행 상태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신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요런 기능들의 업무 흐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놓은 거죠. 즉, 여러분의 상태가 진행인 경우에는 신규 상태만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결인 상태에는 해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어떠한 다른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업무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다시 원복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예, 업무 흐름이라는 건데 사실 업무 흐름을 직접 변경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기능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감의 상태가 자, 수정하고요. 현재 진행, 신규, 해결, 의견, 완료, 거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아니면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업무의 상태가 더 추가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감의 상태로 들어가서 관리자에서 일감 상태를 선택을 하면 자,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일감의 상태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기본값은 뭐냐면 최초로 일감을 생성했을 때 예,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일감의 상태가 바로 기본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렬은 이 일감의 상태의 순서들을 여러분이 정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 상태라고 되어 있는 이 체크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현재 일감의 상태가 완료인 것이나 거절인 것은 내부적으로 업무가 종료됐다라는 함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신규 진행 해결 의견은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내부적으로 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업무를 검색하는 일감을 검색하는 부분에서 일감의 상태로 진행 중과 완료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료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완료 상태가 완료와 거절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할 때 업무의 상태가 일감의 상태가 완료나 거절인 것들이 이 검색 결과로 완료됨에서 필터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자 일감의 상태가 이렇게 완료 상태로 체크되어 있지 않은 의견, 해결, 진행, 신규들에 대해서만 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중에 검색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별로 그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른 사람들을 할당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볼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특정한 프로젝트, 불특정 다수는 아니죠. 외부의 개발자들이 그 임시로 이 레드마인 시스템에 조인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프로젝트로 들어가서요. 자, 예를 들면 요 밑에 이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 담당자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설정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담당자라는 탭을 들어가면 자, 옆에 왼쪽에 이새 담당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리스트업 됩니다. 자, 그리고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고잉과 K8805라는 사람에게 이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싶다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K8805와 이고잉이라는 사람은 이 컨텐츠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리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관리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자, 여기 관리 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그 일감 역할 및 권한으로 들어가서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요것을 클릭하면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입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고 이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프로젝트 레드마인 시스템의 운영자라고 한다면 이 일감의 유형이나 일감의 상태나 업무의 흐름 같은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이 레드마인 시스템을 잘 세팅을 하시길 바랍니다.